자, 소개하겠습니다. 2인조 혼성 어쿠스틱 듀오 티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디에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저희는 연애의 발견 OST를 불렀던 어쿠스틱 콜라보로 활동했던 팀이고요. 지금은 이름을 바꿔서 활동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저희 디에드라는 이름이 어색하고 낯설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묘해너와 첫 곡으로 불러드리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R에 기타 체크 한번 할까요? MR 넣어주세요.
발견 OST였던 뮤에너와 들려드렸고요. 네, 인이어에서요 노래할 때랑 이렇게 말할 때랑 나오는 거 출력 똑같이 해주시겠어요? 말하는 걸로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좋습니다. 오랜만에 젊은 여러분들 보니까 젊은 여러분요? 네.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이 쳐다봐 주시는 그 눈빛도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데 즐겁게 무대를 꾸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을 드리려고 사인 CD를 좀 가져왔어요. 네. 정말 저희가 무대에서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분들께 그냥 막 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가 무대 위로 지금 가져온 건 CD가 두 개지만 저희 차에는 지금 약 30장의 네, CD가 있어서 몇 장을 여러분들께 드릴지는 네, 저희가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그쵸? 아마도 늦어지지 않으면 다음 달쯤에 디에이드 이름으로 첫 정규 앨범이 나와요. 정규 1집이 나올 예정이어서 그 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싱글 앨범과 전에 가지고 있던 앨범들을 다 여러분들께 증정을 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들 함께 재밌게 놀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은 지금 이 계절과 막 잘 어울리는 곡은 아니지만 사랑스러운 곡 하나 준비해봤어요. 닮은 거래요. 바로 들려드릴게요. 내게
왜 웃으세요? 대학교 이렇게 축제에 와서 굉장히 커플이 굉장히 많을 줄 알았어요. 예. 네, 근데 네, 굉장히 다들 동성 친구들과 있는 것 같아서 네, 기분이 좋네요. 네, 솔로 한번 소리 질러볼까요? 네. 커플 한번 소리 질러볼까요? 왜 남자 목소리밖에 안 나죠? 네. 나 CC다! 여러분 입고 계시죠? 여기 CC 아니에요? 여기 한 거 아니신가? 네, 파란색 입고, 네네네, 두 분.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요? 커플인 줄. 네, 커플인 줄 알았는데. 커플인 줄 알았어요? 네, 커플은 맞는 거잖아요. 아, 그쵸? 아. 지신 아닌 걸로. 네. 학교가 되게 예뻐요. 맞아요. 사실 저는 이 학교에 예전에 9년 전에 이렇게 말하니까 제 나이가 이제 밝혀지는데 8년 전이죠? 아니야 9년 전인가? 아무튼 시험을 보러 왔었어요. 실용음악과가 처음 생겼을 때. 네. 아까 여기 에리카 캠퍼스에 실용음악과 아직 있지 않나요? 있죠? 네! 제가 처음 생겼을 때 시험을 봤었어요. 떨어졌죠. 잘못했죠, 이 학교. 그랬습니다. 아니 무슨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네. 네. 안 뽑아주셨다고? 네, 안 뽑아줬다고. 나 안 뽑아줬다고. 네. 다음으로 불러드릴 곡은 설레이는 곡 한 곡 불러드릴게요. 사랑해도 될까요? 라는 곡인데요. 사실 여러분들 커플분들이 굉장히 많을 줄 알고 준비를 했는데 네. 잠깐 그러면 네. 제가 설레는 마음으로 불러야 되는데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슬퍼집니다. 네, 여러분들께 네. 사랑을 하라고 사랑해도 될까요? 라는 노래 바로 불러드릴게요. 네.
들어드릴 곡은 그대 하나 설레임이라는 곡인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저희가 원래는 항상 이렇게 축제에 가면 네. 그 학교 학생분들 중에 한 분을 뽑아서 네. 임의로 뽑아서 저희가 무대를 꾸미곤 하는데 오늘 혹시 한양대생 중에 네, 이 노래를 알고 무대에서 다은 씨와 같이 부를 수 있다 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오! 네, 여기 제일 먼저 하신 하얀색 바이셔츠 입으신 오! 네, 무대로 조심히 올라와 주세요. 네, 조심히 올라와 주세요. 인이어에서 보컬 소리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MR을 조금만 줄여주시고요. 갑자기 막 오시다가 갑자기 되게 여유있게 오시네요. 네. 혹시 마이크가 하나가 더 준비가 될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기 가운데로 와주시면.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기영어과 13학번 이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13학번 무슨 과예요? 기영어과. 어, 13학번이면 저랑 그렇게 차이 안 나요. 이 말을 왜 했지? 네? 그렇진 않아요. 네. 저는 1, 2학번. 네. 네. 이 업체 옆에서 기타 치시는 분은 09학번. 네, 맞아요. 화석이죠? 화석이라니요. 아무튼 네. 네, 그대 하나 설레임을 자신 있게 먼저 손을 들어주셨어요. 평소에 자주 듣는 노래신가요? 네, 자주 듣기도 했고 네. 저는 이제 콘서트에서 한 번씩. 아, 정말요? 네. 오셨어요? 있어요. 아, 되게 오래됐죠? 기대를 하면서 그러면 더더욱 기대를 하면서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말하고 싶은데
밤만 태우다가 반복하는 거는 그러니까요. 진짜 콘서트 오신 분들만 아시잖아요. 그쵸, 그쵸. 너무 감사하네요. 저희 CD 한 장 드리고 휴대폰 갖고 나오셨으니까 사진을 셀카를 한 장 찍을까 봐요. 네. CD 뭐 갖고 싶으세요? 달콤한 여름빵. 달콤한 여름빵. 저 사진 안에 제가 껴도 될지 모르겠지만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시고 파리 계시니까 네 넣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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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쪽 조심히 내려가세요.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곡이 많아서.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노래를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순서가 있잖아요, 그쵸? 네?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여쭤봐야 되는 거지? 아무도 모르는 얼굴로 서로 네? 시선을 이렇게 회피하는. 네. 다음 곡 바로 들려드릴게요. 네. 상상이라는 노래고요. 물 한 모금. 네, 이거는 마셔야 해요. 네, 상상이라는 노래는 저희 가장 최근에 나온 앨범의 타이틀곡인데 굉장히 높은 곡이라 다시가 물을 마시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하시네요. 상상! 바로 들려드릴게요. 잘 지내요.
마지막 곡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차례가 벌써 왔는데요. 네, 저희도 많이 아쉽네요. 네. 네? 그러니까요. 많이 준비는 했는데 네. 마지막 곡이에요. 보통 마지막 곡입니다 하고 정말 마지막으로 부르고 들어가는 가수들은 많이 없지 않나요? 준비는 많이 했다고요. 네. 네.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지. 저희 이제 네. 시간이 있으니까. 네. 준비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셀리스트 마지막 곡이라 적어놓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쿠스틱 콜라보 디에이드 노래 다 합치면 100곡이 넘기 때문에 네. 아, 이 말을 왜 했죠 또? 재무동을 또 제갑하는. 네, 어저께 또 저희가 대학교 축제도 있었는데 어제는 약 1시간 반 정도 저희가 공연을 하고 마지막 순서였어가지고 네, 1시간 반 정도 공연을 했는데 오늘은 또 제한된 시간 내에서 공연을 끝내야 되니까 이렇게 눈 깜빡하고 거짓말 참 잘해요. 1시간 반 했잖아요 어제. 저희가 마지막 곡은 너무 보고 싶어 라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 노래를 준비했고요. 저희 정말 다음 달 때 저희가 정말 준비 많이 한 정규 앨범 나오니까요. 저희 또 그 음원 사이트에서 저희 이름 보시면 반갑게 음악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너무 보고 싶어 들려드리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어쩔 수 없다고요, 벌써. 예. 네. 어쩔 수 없네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네.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네. 네. 제가 기분이 좋아서 가기가 싫어요. 아, 정말요? 네. 요즘 예전에는 이렇게 그냥 그 휴대폰 후레쉬만 이렇게 흔들어 주셨는데 최근에 흥행한 영화 있잖아요. 엑시트를 보신 분들이 자꾸 제가 발라드를 부르는데 막 이렇게 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자꾸 그 장면이 떠올라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눈을 꼭 감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별들을 못 봤어요. 너무 아쉽죠. 그래서 마지막 나가기 전 앵콜곡으로 부를 이 곡에서 한 번만 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별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여러분? 그 응급부부 그거는 안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 부탁드릴게요, 그거. 네, 아, 하셔도 돼요. 이건 조금 밝은 곡이어서 괜찮고요. 네, 그건 여러분들 자유니까요. 네. 그러면 한 곡만 더 불러드리고 저희는 정말 인사드릴게요. 달콤한 여름밤 불러드리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은
계세요? 아, 계시대요. 즐거